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소녀소녀가정, 학교장,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갖고요. 문의하시면 되고, 구청, 시청 전화하시면 되고, 직장 또는 재능 후원하신 분들은 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세계단체 참고하시고, 현재 279분.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시는 분들이고, 이거는 최고의 행복이고 투자다. 이유는 딱 한가지다. 만사여의 원만 형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캔들 파동 일목요연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입니다. 여기 재생목록 가시면 여기에 처음 방문 있죠? 네, 여기 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죠. 이거 마스터하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가 잘 풀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시황 분석과 그 뒤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제 커뮤니티인데요. 보시면 지금 어제 그제 주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가다라기님께서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오건영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 커뮤니티에 오셔갖고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판세를 읽는 데는 이거만 한게 없다. 페이스북 내용이니까 따로 뭐 페이스북 그렇게 가셔서 매번 검색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편하시게 제 커뮤니티에 오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보십시오. 요즘 약간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데 자, 잘좀 보시고 요 채널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이슈 서 박사 채널 젊 오신 분인데 상당히 임팩트 있게 정리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밤늦게죠 올라왔는데 저는 또 이렇게 금에 대한 이렇게 아주 짤막한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 잘한 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분 그 채널 구독하시고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뭐죠? 편식을 안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이 영상 또는 이 공부 또는 이 책에서 뭘 얘기하는가 그 핵심을 찝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금에 대한 아주 짤막한 영상이지만 진짜 임팩트가 있다. 이거 상당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들 구독하시고 알람도 해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좋으면 무조건 저는 채택을 한다. 아시겠죠? 뭐 어떤 규모나 이런 것도 안 따지고 일단 내용을 봅니다. 꾸준히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하면 강력하게 추천하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향된 시각을 갖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요거는 인베스팅에서 이제 그 18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보시면 1929년 대폭락 재현되나 술렁이는 미 해갖고 나왔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죠. 이런 자세한 또 설명도 한번 공부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뭐냐면 주식시장의 호황을 누리면서 경제 지식이 없거나 증심에 관심이 없던 일반인들까지 모두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짭짤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
예, 여기에 방점을 찍고 저는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폭락했는지도 나왔는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동안 실물 지표인 자동차 판매 지수와 그 당시입니다. 1929년 주택 판매 지수, 강철 생산량, 등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지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예고를 했는데, 그때 381.17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저랑 이제 하도 차트를 많이 보셔갖고 다 외우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폭락을 맞이하게 된 거다. 그래서 자, 그래서 3월 코로나로 인한 주가 폭락 이후, 술렁이던 최근 들어 2차 폭락의 불안감, 네. 지금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죠. 예, 잘좀 보시고. 예, 그래서 사상 최대 실업률, 제가 보는 거 요겁니다.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네. 실물과 그 다음에 주가의 괴리는 좁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체가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증시는 사상 최고 수준을 넘어놨다. 나스닥이 그렇죠.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 쭉 보시고. 그래서 쭉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한 5주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34% 하락했던 11주간 40% 이상 상승.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그때 당시에 완전 지금 복사판 아니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김영희 교수님이 어떤 영상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돈이 이제 화폐가 돈이 많이 풀렸죠. 이게 돈이 많이 풀리면 이건 반드시 뭘 동반한다? 네,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아직 이런 기미는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 2차 하락이 나온 후에 이 돈이 풀린 이 지폐가, 머니 프린팅한 이 지폐가 뭔가 또 사달을 또낼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나서 또한 번의 음란무시한 또 폭락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말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2차 폭락이 있은 후에 다시 또 세력들이 끌어올리겠죠? 네, 가만히 안 둡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앞으로 저도 공부를 좀 열심히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번 주 상황인데요. 이거 한국경제에서 나온 이야기. 그래서 어제 나온 건데, 실적과 그 다음에 부양책. 그래서 이번 주에 20일, 21일, 23일, 23일 날 특히 인텔, 요런 거. 그 다음에 22일 날은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네, 요런, 저기,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 또는, 현재 실적에 대한, 그 다음에 현재 경제사의 상황에 대한 반영이 조금씩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변동성이 커진다. 그 다음에 미 의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이제 추가 부행책이 이제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비 절벽? 네, 우려가 있다. 아마 합의는 할 건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만큼의 돈은, 그러니까 민주당 3조, 공화당 1조인데, 1조 달러인데, 그게 이제 승인이 나고 어떤 이제 방향성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백신. 근데 최고 전문가들 얘기는, 이거는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나 이제 경제에 대한 그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 예,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파동 공부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네, 지금 내용이 또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젯밤에 나온 건데 서울경제. 그래서 기축통화 첫발된 중국, 중동에도 위안화 결제 압박.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졌답니다. 지금 페트로달러 그래서 미국 주도의 미국이 이제 그 점유율이 상당하죠. 근데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쫓아왔고 이제 서로 싸울 만한데 중국 애들이 자꾸 깐죽대죠. 아직까지는 패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도전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영국에 있는 BP 원유기에서 처음으로 위안화를 사용했다. 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패권은 미국에 있는데 갖고 얘네들이 깐죽대니까 어떡하죠, 지금? 네, 계속 때리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리스크다. 그렇지만 중동 국가에서는 이제 서서히 미국에 그런 거를 보고 위안화 거래를 허락을 했다. 그것도 영국께.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잘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압박이 이제 거세지니까 지금 위안화 거래를 가속화하고 있다. 솔직히 한12% 정도면 상당한 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돈 줄 테니까 너네 이거 받아가. 싫은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엄청난 소비국인데, 그죠? 중국 돈이라도 받아서 쟁여놔야.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혼란한 시기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도 잘좀 보시고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 국제편에 가시면 서울경제 있습니다.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상황인데요. 뭐 아주 썩 좋은 S&P 500하고 나스닥 100만 조금 눈꽃만큼 지금 이러고 있고 빅스도 살짝 그래서 원유 상태를 좀 보시면 원유도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더 치고 못 나가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 갯구간 그래서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지금 요 근처에 있다. 그래서 아마 요 41달러 42달러 요 부근 고점을 넘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당분간 요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요 상황을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빅스인데요. 지금 빅스 선물. 지금,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오늘 상황, 지금 선물 진행된 거 잠깐 좀 보시면, 여기 갭으로 떴습니다. 눈꽃만큼이지만 갭입니다. 결국엔, 여기 저점을,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을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 구름대를 이제 슬슬 이제 뭔가 액션이 나오죠 지금. 벌써 오늘도 갭으로 뜨고 그래서 지금 하방 쪽에 이제 서서히 뭔가 지금 그래서 7월 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7월 말경이 구름대가 이렇게 얇아져서 갭까지 뜨고 앞으로 이제 흐름이 좀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자. 자, 그다음에 후행스팬도 지금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공부거리인데요. S&P 500. 현재 선물 상황 잘좀 보시고
자, 파동의 이제 세 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자, 뭐가 혼란스럽냐?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하락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주체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세력들을 털기 위한 작전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털었고, 그래서 이쪽의 물량을 다 회복을 못하고 다못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파동 형태로 나타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언제냐면 7월 15일 SM500 선물에서 이 반등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3233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요거 넘으면 파동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 3218,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패턴부터 잠깐 좀 보시면, 그러면 여기 이제 고점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저점을 연결한 요 선, 그 패턴이 상승 삼각형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이 고점 부분 3233 포인트를 넘으면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상승이니까 상승에 대한 그 압력이라고 그럴까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은 편이죠. 상승 삼각형이니까. 근데 밑에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요거 단기 요 상승 요 추세는 만약에 여기를 붕괴시킨다. 그러면 좀 조금 더 내려가는 모양을 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잘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파동을 자, 좀 보시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하락할 때 자, 어떻게 세분이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2시간짜리를 좀 보시면 자, 이거를 보시겠습니다. 2시간짜리를.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고점이거든요. 고점에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가파르게 1파가 내려왔고,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을 말씀을 하실 때, 자, 상승 몇 파? 5파. 그 다음에 하락 몇 파? 3파. 그러면 하락 파동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지그재그와 그 다음에 플랫, 그 다음에 불규칙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지그재그성, 뭐 플랫성 비슷한데, 제가 파동을 그려보니까 세분해 보니까 지그재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하락 3파 지그재그일 때는 자, 어떻게 해요? A, 그 다음에 B, 자, C가 되고, 그럼 A파는 5개의 파동과 B파는 3개의 파동과 C파는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양을 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게 A파입니다. 그러면 5개 파동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이제 A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5개 파동이 될까? 그러면 120분 봉으로 세분을 해봤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그재그, A, B, C. 그래서 5개의 파동이 있는가? 그 다음에 B 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돼 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전개될 파동은 자, 무슨 파동이다? C 파동이다. C 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하락을 했을 때,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파니까. 그러면, 하락할 때도 1, 2, 3, 4, 5. 그러면 정확하게
다섯 개의 파동을 그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예, 여기 얼마 돌렸냐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되죠. 그거는 뭐로 한다? 네, 피보나치로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그러면 자 여기 고점에서 여기 저점까지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네, 옆으로 돌렸죠? 네, 여기 50%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 하락할 때, 어 이상하네, 잘 좀 보자, 뭘까? 예, 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50% 돌렸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2파라고 생각된 자 그러면 2파는 3개 파동으로 되어 있죠. A, B, C. 네,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찍고 자 이 고점을 못 넘은 상태에서 자 그럼 여기 5개의 소파동을 그려주고 내려왔는데 그럼 요거는 뭐로 할까요? 네, 30분 봉이나 뭐 15분 봉 이런 걸로 보시면 정확하게 5개 그리고 내려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2파까지 갔죠. 그러면 자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아 여기 저점을 깨겠네. 예, 갭으로 깨버렸습니다. 예, 갭 저항을 받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예,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예, 여기가 고점이니까 여기까지가 3파가 되겠죠. 어느 일정 기간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반등을 줬죠. 그러면 자 이때도 봅니다. 얼마 줬을까 반등을. 3파까지 했는데 예, 여기 보니까 얘는 38.2% 라인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여기가 4파니까요. 그죠? 네. 맞죠? 네. 그래서 38.2% 오, 정확하게 갔네. 자, 그러면 1파의 고점 저점과 4파의 고점이 예, 일치하지 않네. 오, 정확하게 파동을 그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 보시면 네. 요게 자, 요것도 뭐죠? 네, 5파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 안에서 세분해 보시면 얘도 정확하게 자, 뭘 그릴까요? 다섯 개 파동을 그립니다. 예, 그러면 전차 2파 길이에 그 길이만큼 내려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렸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럼 A파동이 완성이 됐구나. 예, 뭐에? 지그재그에 다섯 개 파동이니까. 그러면 자 B파동은 자 몇 개로 예, B파동은 3개 파동으로 올라가겠구나 딱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딱 하고 들어가면 예, 그러면 자 그러면 요것도 B파동도 3개 파동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자 B 자 C의 파동으로 되겠죠. 자 그럼 A파동은 예, 아까 5개 파동 자 여기 됐죠. 예. 그 다음에 자 B파동은 3개 파동인데 A, B, C도 될 것이다. 그러면 A파동은 5개, 자 B파동은 3개, 아, 그 다음에 C파동은 뭐로? 5개로 되겠네. 자 이렇게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저점을 찍고 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부터 우리는 슬슬 뭐 하면 된다? 요것만 카운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고난이도 작업인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조정파동에 대한 복습을 하는 거니까요. 집중 좀 하시고 예. 자 그러면 지금 A파동이 이렇게 딱 진행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B파동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자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자,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고점을 딱 찍고 내려옵니다. 예. 근데 여기 또 저점을 찍고 또 올라가요. 근데 어느 고점을 찍고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여기 저점을 이탈을 안 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동을 계산해 봤더니, 자, 여기 1파죠. 여기가 고점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작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아, 여기서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B 파동에, 네, B의 3개 파동 중에서 A 파동에 네, 5개 파동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여기서 5개 파동 중에서 지금 1파가 형성이 된 거구나.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2파,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여기 2파.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3파동.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파동. 그 다음에 5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고 나서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를 고점으로 했는데, 보통 더 가려면, 자, 조정을 내려오니까, 이상하다. 내려오네. 다시 반동 줬는데, 여기 고점을 못 넘네. 얘 다시 내려오네. 예. 그러면 그때 딱 의심을 합니다. 아. 자, 요게 지금 며칠 안 되거든요. 여기가 며칠, 언제냐면, 4월 30일이고요. 여기가, 5월 15일경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요 4월 30일 요 고점을 못 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데 앞에 5개 파동을 그렸다? 그러면 뭔가 파동이 하나가 완성이 됐구나. 그게 바로 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B 파동에 A 파동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고점을 지금 못 넘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내려왔고 조정해서 또 살짝 했는데 이 고점을 또못 넘었어요. 넘으면 안 되죠. 파동을 다시 그려야 되니까. 못 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자, 여기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더안 내려오고 얘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파동을 그려봤더니 여기 하나, 둘, 셋, ABC로 그리죠. 아하. 그러면 얘는 뭐다? 예. 자, 여기 A 파동에 B에 자, A 파동에 5개 됐죠? 그러면 B에 무슨 파동이 된다? 예, B 파동이 됩니다. 요게 B. 여기서 A, 그다음에 여기 B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저점을 안 깨면요. 예, 요거는 자, 우리가 기다리던 대망의 B 파동의 3개 파동 중에 C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C 파동은 자, B는 3개. 자, 보십시오. A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B 3개, 하나, 둘, 셋.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C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얘는 5개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카운트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 여기 고점 못 넘죠, 지금? 여기서? 네, 이렇게. 예, 그러면 또 내려오죠? 저점 깼죠? 아, 하나, 둘, 셋, 둘,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죠. 저점 안 깨고. 올라갑니다. 쭉 해서. 자, 여기서 딱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죠. 더안 내려오고 올라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파동상으로 자, 3, 4, 5. 예. 네. 자,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5개 파동을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자, 우리는 B파동이 완성이 됐다고 막 박수 치면서 막 환호하면서 자, 이제 내려간다. 간다잉. 제가 그랬습니다. 아,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변했죠? 예, 내려간다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 C파동이 완성된 거 확실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돌림 비율도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거의 몇 프로요? 네, 78%를 되돌렸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지그재그. 예, 하나, 둘. 그래서 이때 이제 확실히 내려갑니다. 이제 거의 끝에 온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자, 여기에서 C파 조정 말씀을 드렸던 자, 지금 여기가 A파. 자, 여기가 이제 B파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C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했는데, 여기 저점을 찍고, 얘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은, 자, 이게 A파, B파. 그럼 B파는 3개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3개에서 A, 그 다음에 B, 자, C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안 내려왔다가 다시 반동을 주는 겁니다. 예. 팔짝 뛰죠. 네. 이게 뭐지? 저도. 그래서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해봤죠. 관찰을 해봤더니 자, 지금 얘가 여기 고점은 살짝 넘은 상황이지만 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자, 파동은 이렇게 원래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려오다가 다시 반동을 줬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합 조정입니다.
복합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예. 그러면, 자, 우리는 정석적으로 A, B, 자, C라고 보통 이렇게 익히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예, 90% 이상이 이런 형태를 다 띕니다. 실제로 카운트 해봐도 그렇고, 실제 그런 흐름을 다 보입니다. 예, 시장의 심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은, 예, 좀더 뭔가, 예, 다른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자, 복합 조정에서, 예,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나스닥을 트리플 콤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트리플 콤보, 나스닥. 예. 그거는 워낙에 이, 뭐죠? 쏠림 형상이 강해서 트리플 콤보를 얘기했는데 얘는 더블 콤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W, 그다음에 여기가 X, Y. 지금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겁니다. 예. 그래서 조정 파동이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지그재그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복합 조정에 대한 얘기를 배우시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분 봉이나 1시간 봉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부터 1920년 2월부터 예, 그 다음에 요 흐름을 제가 여기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요걸 가지고 한번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다 카운트 하셔야 됩니다. 얘가 얼마나 돌렸는지, 얘도 얼마나 돌리고 내려 올라갔는지, 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C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가 이제 제가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3231,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얘가 여기 살짝 넘었습니다. 예, 32, 예, 여기 아까 어딨죠? 예, 요거 3233. 이 포인트만 더 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고 옆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얼마죠? 예, 3213. 네.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 고점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여기가 C 파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 부분이 3231이. 그러면 요 부분. 자, 잘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고점이거든요. 예. 그러면 요게 무슨 파동이다? X 파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파동과, 자,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또 올라갔죠. 그러면, 예, 중간 역할을 하는, 연결해주는, 이 파동과, 이 파동과 연결해주는, 이 W 파동과, 그 다음에, 예, 여기 있는 Y 파동을 연결해주는 X 파동이 하나 생기고요, 중간에. 예, 그 얘기는 전제는, 예, 여기 파동이 완벽하게 W 파동이 ABC로 완성이 되고, 내려오다가, 이 저점을 안깬 상태에서, 다시 이런 파동을 그릴 경우에, 예, 우리는 W, X, Y 이렇게 봅니다. 현재 그런 모습을 띄웠고, 예. 그러면, 자, 어떤 파동을 그렸냐. 보십시오, 요거. 예,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여기가 어디죠? 고점입니다. 요렇게. 예. 그러면 여기가 A, B, C 세개 파동으로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2시간짜리니까요. 예, 15분 봉이나 뭐 10분 봉으로 보시면 5개 파동 그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B 파동.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얘도 여기까지, 자, 다섯 개의 파동. 예. 잘 카운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더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예, 지금은 거의, 지금 뭐에 와 있다? 예, WXY 파동에 대한, 예, 거의 완벽하게, 예, 지금 파동을, 예, 형성,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여기 3231, 예, 이 고점을, 예, 이 고점을, 예, 못 넘고, 이제 본격적인 C파동이 시작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도 머리가 쥐가 나면서 먼저 해보니까, 제가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왜 정확하게 파동이 다 맞았는데 여기까지 C파동이 완성이 되고 이제 아싸! 그러고 내려가는데 C파동 이제 확실히 형성이 되는데 내려오다 말고 얘가 이런 형태를 보이더라. 아, 이거 복합조정이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파동을 조정이 가고 있다. 그러면 WXY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만약에 C파동이 시작이 되면, C파가 시작이 되면, 네, 요거는 몇 개? 다섯 개 파동이다. 예, 한 번은 이 저점, 예, A의 5파 이 저점은 깨고 내려간다. 붕괴시킨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집중하셔서, 네,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조정파동 겁나게 어렵습니다. 예, 저도 이걸 완성하기까지 예, 엄청나게 계산기 두드리고 머리에 쥐나고 했지만 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걸 기본으로 하셔서 계속 영상을 보시다 보면 어느 날 무릎을 탁 치십니다. 아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조정 파동에 대한 제가 지그재그와 플랫 이 정도까지만 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들한테 복합 조정을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합 조정. 그래서 공부 좀 많이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익혀 두시면 도움이 많이 많이 되실 거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꼭좀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코스피 동행이라고 제가 적어 놨죠? 예. S&P 500, 제가 이제 다우 지수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S&P 500은 거의 판박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여기, 저울 있죠? 종목 비교 추가했는데, 종목 추가에다 하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예, 코스피 치시면요. 이렇게 뜨거든요. 예, 이렇게 하시고, 그럼 뜨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캔들 차트로 나와 있는데, 이걸 바꿉니다. 뭐로?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예, 확인. 예.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요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시장하고 여기 1900 2016년 경과 요때는 비슷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2018년 네, 초까지는 네. 비슷했거든요. 똑같고 근데 여기 요 부분 여기서는 얘는 올라갔고 그다음에 우리는 내려왔죠. 디커플링. 자,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10월부터는 자, 뭐죠? 커플링 내려왔죠. 잘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2018년 말부터 여기 2019년 4월까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내려오고 얘네는 올라갔죠. 예. 그때 연준이 이제 그 뭐야? 그 테이퍼링을 중단하면서 우리는 계속 하락했고, 예, 그럼 얘네는 여기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자, 요때부터는 커플링입니다. 똑같이. 네.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같죠? 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모습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보시면. 그죠? 똑같아요. 완벽해요. 예. 선물하고, S&P 500 선물하고. 예. 그래서 지금, 예, 우리나라 코스피도, 예, 지금, 네.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120분봉 보시면, 이래요. 똑같아요. 움직이는 게. 어떻죠? 예. 그러면 결국엔, 예, S&P 500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실 때
코스피랑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선물하고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보시면, 네, 이 움직임 자체는 뭐 거의 뭐 판박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S&P 500이 이제 시파 조정, 그래서 우리나라 파동하고 조금 막가 틀리죠,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 하는 구간 있고, 그 다음에 커플링 하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 예, 커플링이다. 네. 커플링 구간인데, 그럼 똑같이 움직인다. 그럼 만약에 S&P 500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같이 똑같이 얘랑, 네, 보고, 공부하고, 들락날락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장중에, 만약에 이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뭘 하시라고요? 네, 저걸 하시면 됩니다. S&P 500 선물을 띄워놓으시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이 흐름을 잘좀 보시고, 그럼 코스피도 결국엔 이런 파동을 겪었다는 얘기죠. WXY. 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거의 끝에 와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뭐다? 이제는 시파의 시작이다. 네. S&P 500 선물의 시파는 코스피의 뭐하고 똑같다? 네. 요 파동하고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예, 지금 커플링이니까요. 커플링, 예, 시파. 욕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좀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큰 틀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네. 큰 틀에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S&P 500이 올라갔다가, 지금 A파, 그 다음에 저 B파, 지금 C파가 이게 내려오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A, 자, B, 자, C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C파. 예. 네. 그러면 C파가 되고 나서, 아니면 여기 저점을 살짝 깨는 형태로 나왔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돈이 풀리면서 폭등을 한다. 예. 네. 이런 경우도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분명히 파동은 그립니다. 100%. 예. 이거는, 매매 주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세력이든, 뭐, 개인이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네, 거스를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예, 어느 정도 A파의 저점을 여기를 살짝 깨든, 좀 많이 깨든, 네,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파동을 그리고 나서, 예, 어떤 엄청난 이런 또 버블을 만들 수도 있다. 왜요? 지금 풀린 돈이, 이 종이 돈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저기,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 빈부, 네, 이 빈부차를 해결을 안 하면, 네, 큰일 나거든요. 그럼 결국엔 뭘 찍어야 돼요? 종이돈을 또 찍어야 됩니다. 무한정. 퍼줘야 돼요. 예. 네, 그럼 민주당이 되면 확률이 높겠죠? 얘네 민정의 애들은 뭘 추정하냐면, MMT를 추정합니다. 아이고, 다 찍어서 그냥 주면 돼. 네, 상관없어. 예. 네, 그러면 이 막대하게 종이돈이 풀린다. 예, 네, 메인스트리트에. 예, 그러면 이 버블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예, 골드, 실버, 준비하시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폭발적인 이 거품, 이것도 제가 거품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돼서 이 종이돈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그러면 이 거품을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또 폭등이 생길 것이다. 예. 그러면 종이 돈의 가치는 휴지가 되고, 우리의 진짜 돈인 골드, 실버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식 시장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시장도. 예.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도 버블인데 이거는 왕버블이죠. 왕왕버블. 네. 이 왕버블이 또 꺼지면요. 네. 그때는 뭐 거의 뭐 전 지구 거지 되는 날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흐름은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돈이. 예. 여러분들 진짜 고민하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큰 틀을 잡고 흐름을 잡고 그러려면 큰 파동도 읽어야 되고 오늘 공부한 것처럼 아주 미세한 파동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공부 진짜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는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 대산이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주변에 두드려 패서든 뭐 꼬시든 뭐약 올리든 칭찬을 하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주변부터 챙깁니다. 예. 말안 들으면 두드려 패십시오, 그냥. 예. 왜? 지금 엄청난 변혁기에 와 있습니다. 이 변혁기에 여러분이 살아남으시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하시라. 설마 아직까지도 제 채널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안 가시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시라고요? 위기 대비하시라고. 그래서 후원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거는 딱한 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후원 많이 하시라고. 이거밖에 없죠? 하나 더 있네요. 대상이 조금 목마르니까 커피 후원 좀 부탁드린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영상 좀 많이 봐주시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애교죠, 애교. 귀엽죠. 어떤 놈들은 뭐돈 수백만 원씩 받아서 여러분들 주머니 탈탈 털라고 하는 놈들도 많고, 사기치는 놈들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무시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코피나게 하셔야 되고 진짜 밤을 새우셔야 되고 대산이 왜 이렇게 미쳤다고 하루에 3개씩 2개씩 영상을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긴장하시고 공부하시라고요.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살아남는 거고요. 이것도 싫다? 뭐갈 대로 가야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명심하시고 집중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좀 길었고, 우리는 큰 파동을 읽을 줄 알면, 자, 결론. 결론이 오늘 이렇게 많아요. 큰 파동을 카운트할 줄 알면, 세부 파동도 카운트할 줄 안다. 그래서 오늘은 S&P 500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파동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파동 세 분에 대한 공부, 제가 요거는 좀 정석이라고 좀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좀 하고요. 많이 하십시오. 아이들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요건 하고 가야죠.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요. 알아서 하십시오. 투자하시고. 그리고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요거는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 뭐 얘기하면은 막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지양하십시오. 아무튼 오늘 영상 많이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